자, 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 배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는 하루 정도의 맞습니다.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는 맞습니다. 오랜 기간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절별로 사람들의 뭐가 달라진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옷차림, 하는 일, 그리고 먹는 음식 등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게 있는데 한 지역의 기후를 설명할 때 알아야 될 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선생님이 힌트로 그림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기온, 그리고 강수량. 또 이건 무슨 표시일까요? 네,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교과서 40쪽을 펴주세요. 우리 40쪽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도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두 개의 지도가 있는데 우리 두 개의 지도는 우리나라 1월 그리고 우리나라 8월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우리 지도에서 알 수 있는 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서 알 수 있는 점. 네, 맞습니다. 뭐 등온선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선들이 여러 개 나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는 어디일까요? 1월일까요? 8월일까요? 전체적으로 기온이 높은 시기. 네, 맞습니다. 8월이겠죠. 기온이 8월은 더운 날씨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으로 갈수록 1월의 기온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1월의 기온은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6도에서 가다가 이렇게 점점점점 2도 이렇게까지 가니까 기온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쪽으로 갈수록 8월의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북쪽으로 갈수록 8월의 기온은 네, 맞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8월의 기온은 이렇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6도였다가 점점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18도, 16도까지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지도에서 나타난 기온 분포의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1월하고 8월 알아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우리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1월 평균 기온이 나타난 기후도에서 우리 0도씨가 되는 선을 한번 따라 그려봅시다. 이렇게 0도씨를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40쪽에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0도씨가 되는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그렸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이 일직선이 되지 않은 까닭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해안지역, 여기 0도로 표시된 해안지역과 요 안에 있는 내륙지역의 기온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과 강릉의 한번 기온을 비교해 볼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데 서울 강릉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이 강릉보다 더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서울보다 이렇게 강릉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렇게 마이너스 4도씨, 그리고 강릉은 이렇게 0도씨가 나타나죠. 왜 서울보다 강릉이 더 따뜻할까요? 왜 강릉이 더 따뜻할까? 그렇죠. 아무래도 바다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태백산맥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41쪽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1쪽을 읽고 우리 한번 1월과 8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기후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쪽 읽는 시간 3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다 읽어보았나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기후도에 보면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쪽과 서쪽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겨울에는 동쪽이 서쪽보다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바다에 접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온이 높을 때는 그렇죠, 얇은 옷을 입죠. 낮을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남쪽 지방은 소금과 젓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은 싱거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 기온 차이가 크다.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리고 북서풍을 막아주는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높은 편이다. 자, 마지막으로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이 더 따뜻하다. 아까 강릉이 서울보다 겨울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